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이 성경을 쓸 때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썼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쓰는 세대가 달라, 또 국가가 달라, 언어가 달라. 그런데 성경을 집대성하니까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도 차고 없이 그대로 마치 큰 신장로를 펑 뚫어놓은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섭리와 정면과 인류 구원의 역사와 마귀 역사를 멸하시고 심판하실 역사가 드러난 걸 보면 참 너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주장할래 주장할 수가 없고 없다고 주장할래 주장할 수가 없고 진화론이라고 주장할래 주장할 수가 없는 확실한 사건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쓴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나이 90세가 이렇게 넘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한 이 성경이 마지막인데 어찌 그렇게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종말론까지 그렇게 미래 것까지 다 써서 이렇게 확실하게 맞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걸 바라보면 그래서 성경은 알면 할수록 안 믿을 수가 없고 알면 할수록 안 지킬 수가 없고 알면 할수록 아주 정말로 영생의 말씀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실감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는 심판하시고 의는 거룩하게 보존하신다고 한 약속이 그대로 진행되는 걸 보세요 여러분. 근데 밤낮 여러분 자주 말하잖아. 아담아 네가 먹으면 정령 죽어.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 뭘로 살아있느냐?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내가 삶으로 영생을 얻었으니 정령 죽어 말씀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 먹은 정령 죽음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순간 그 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아들이라도 죽는 한 말씀을 이루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을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천국과 지옥도 행한 다 멸류관과 상도 벌도 갚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단 하나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성경의 연대 기록된 연대기를 쭉 보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많은 인종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세대가 다른 사람들끼리 기록한 성경이 어찌 이렇게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아까도 말했잖아. 네. 1970년도 7월 8일인가요. 경부선 고속도로가 뚫렸을 때
이야, 쉬지 않고 가는 고속도로가 생겼다.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 참 대동맥을 여는, 산업동맥을 여는 그 도로 뚫을 때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야, 박정희 미쳤어. 응? 저 몰라면서 우리가 가서 전투해서 예, 벌어온 돈들을 가지고 이 왜 길바닥 뚫는데 돈 버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산업국가를 만들고 이런 어마어마한 부강국가를 만드는 기초를 세울 줄이야 누가 알았더냐 그 말입니다. 예, 경북도로가 428km인데 내 기억에 그때 도로 428억이 들었다 그랬으니까 1km에 1억씩 들으면 아마 지금은 1km에 10억, 100억까지도 못 올 것입니다. 땅값 비싸고 뚫기 힘들어서. 어마어마한 그 도로가 뚫릴 때, 야, 경부고속도로 달릴 때 신바람 날 만큼 많은 사람이 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부고속도로 달릴 때는 그 역사를 아니까 많이 지목해요. 창문을 열고 바라보면 가기는 잘 간다. 그런데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동년배 되는 사람들이 월남에 가서 피신이라는 전투, 남의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맞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참전 16, 17개국이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죽었던가. 그런데 월남은 패망했잖아. 예, 월남은. 그러나 우리는 정신체제가 될 것이 뭐냐,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탈레반에게 무너져가 자유가 박탈당하면서 이 고통 속에도 겨울이 바람을 부는 것을 가만히 봐라 이 말이오고. 자유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야.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오늘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야. 응? 중요하지. 응? 과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 아래서 정령 죽음을 하랴 우리도 아담처럼 죽게 된 자라 싶어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더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응? 성경은 그런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사건을 다루면서, 예, 죄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속죄는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진리를 버리면 죽는다고는 확실한 말씀을 전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화하지 않을까? 응? 지금도 에덴과 똑같이 지금도 미혹하잖아.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게 미혹해. 그런데 들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미혹해. 그런데 보여. 우리 행동이 잘못하는 것 같지 않게 미혹해. 그런데 행동을 잘못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왜? 내가 죄를 질 때는 전혀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보니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죄악의 언어를 쓰고 있구나. 죄악의 행동을 하고 있구나. 죄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훤히 보이는데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안경이 없느냐 그 말이오. 안경이 없느냐. 응? 예. 어제 이렇게 조금 가는데 뱀 한 마리가 길을 건너요. 뱀 한 마리가. 그런데 뱀이 살으려고 이렇게 수다시피 가면 뛰어가면 가더라. 살아보려고. 죽음이 온수에 닥치니까 살아보려고 한 그 의지가 뱀에게도 그 하는 행동이 바로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죄가 쑥 들어와도 죄와 함께 죄짓는 짓을 하고 악한 마귀 사단과 함께
죄 짓는 사람은 그 일이 기쁘고 그 일이 좋고 그 일이 아주 육신에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되고 얼마나 우리는 내 영에 대해서 잘못된 그릇된 행동을 하며 내 영혼을 파멸로 데리고 가고 있는가. 그런데도 본인이 그걸 전혀 모릅니다. 그 이 사람으로 두고도. 근데 요새는 뭐 어떤 것이 잘못이라고 가르쳐놔주나? 안 가르쳐주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설교를 들어보세요. 정만하게 죄를 누가 드러내나? 안 드러내요. 다 교회 온 사람은 죄가 해결되고 다 천사 이상으로 거룩한 사람 되고 다 이미 천국한 사람처럼 다 그 이 세상에서 뭐 그 친구들은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 축복신이 그 둘레를 벗어나지 않는 현 시대. 근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시대는 예,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유튜브가 있는 때요? 아니면 텔레비가 있는 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무슨 연락이 있는 때입니까? 그때는 말 그대로 동방의 예지국이 우리나라가. 그저 부모님 섬기기를 철저하게 섬겨. 선생님 섬기기를 아주 철저하게 잘 경외하고 모시듯 해. 예. 예. 그때, 그러니까, 군사부 일체라는 말.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는 똑같이 섬겨야 된다. 그렇게 섬기는 시대. 그 형제도 우애하는 시대. 뭐, 무슨 그때 죄질 일이 별로 있어요? 뭐, 그렇죠. 뭐, 여자들은 뭐 거의 다 뭐 주말에 나오는 옷을 입지를 않으니까 다 옷 다 가려우느니 다 입고 그리고 뭐 그때 무슨 화장하는 시대입니까? 응? 그냥 사는 시대요. 자기가 가진 피부 가지고 사는 시대. 응? 무슨 남녀가 한 동네에서 무슨 연애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연애를 소문이 박아나가지고 아무개 딸, 아무개 자식이 이것들 미쳐 난리가. 그런데 지금은 와 그거 다 뭐 잘못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 지금은 그때는 뭐 그게 용납이 안 되는 데잖아요. 그때는요. 예, 그때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죠? 딱지치기예요. 구슬치기예요. 못치기예요. 그러다 애들 오고 동네 애들 오고 서로 가끔 싸우는 거. 그런 거 뺏기는 죄가 없어요. 무슨 죄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런 때도 예, 목사님들은 항상 입에서 회개하라. 제사함 받고 성령 받으라.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렇게 죄를 지르고 외쳐댔어요. 지금 외쳐됩니까? 원고에 매여서 사람의 이상적인 논리, 합리적인 얘기, 예, 신학적인 얘기. 지금은 영혼 구령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의 안 보이지 않는 시대지 않냐, 이 말이요. 예.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교회가 죄를 다뤄야 예수 피의 효력이 있고 회개가 있어야 피 흘리신 공로로 구원받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다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뤄야 되잖아.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예 5장 산상 복음 소원을 전할 때부터 하신 말씀이 시작부터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그럼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없다.
죄란 얘기 없고 꾸로 말하면 죄란 얘기.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 근데 애통할 일이 없어. 근데 만약에 죄 아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살려고 애통하겠어? 얼마나 살려고 애통하겠는가?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돈이 없고 부도나도 애통하라는 얘기가 아니오. 너는 죽게 된 네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회개하라 그 말이죠. 무능한 자가 복 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든지 거절하 예상 없이 그냥 대만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아 죄를 이기고 의롭게 복되게 살지 않겠느냐 그 말이고. 네. 위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의요, 말씀만이 의요, 예수 피만이 의요, 성령의 역사만이 의인데 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죄를 파산시키고 불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야 되는데 줄인 자만이 사모함에 기의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고 배고픈 자의 열망은 먹어야 되듯이 의의 줄인 자는 의의로 채워야 배부르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있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 긍휼히 여겨. 누구를 어? 제일 불쌍하게 나잖아. 내가 죄 아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얼마나 내가 불쌍한 사람이냐 이 말이고. 내가 불쌍하게 나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나부터 해결해놓고 이웃을 긍휼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너는 이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요. 애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요. 온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면 안 되는 사람이요. 너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하라. 누가 저기 청결한 사람 있어? 청결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주 리빙 완전히 청결하라고 말이야. 청결하라고 말이야. 어? 청결하라. 이건 뭐 다시 말해서 거룩하라. 이런 말 아니요? 예. 여기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생각과 요구가 내 속에 없는 듯이 푸나 보면 나타나고 들으면 나타나고 움직이면 나타나고 우리는 죄덩어리를 아주 들고 댕겨. 그렇지 않습니까? 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아담이 범죄한 죄 때문에 불목하는 순간 쫓겨나잖아. 아담이 하나님 화평을 이루어야 주죠. 그럼 화평을 하면 예수 피가 있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고 회개하고 제사람 받고 화평을 이루었다는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증거의 피가 내 안에 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냐 이 말이. 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이 없는 자는 뭐예요? 응? 이게 죄요, 저주요,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죄를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응?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 전체가 다 이 복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라는 거, 의. 복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거든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이게 말씀이시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속에 있는 죄를 여러모로 다 다각도로 쳐다보고 털어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의 공로를 속죄 죄를 토설해서
파산해놓고 내놓고 내던지고 속죄 안 받고 그 주님 모시고 거룩하나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응?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밟히나니. 밟히나니. 그렇게 말했대요. 응? 예수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이적을 행하고 박수 받고 그러면 환대받고 우대받아야 되는데 왜 죄의 누명을 쓰고 그토록 잔인하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걸레처럼 자기 육신을 찢어 피 쏟아 죽으셨느냐고 말이죠. 그런 모든 핍박이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속죄가 되고 은혜가 됐더니 소금이 녹으니 짠맛이 나듯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산 그 맛이 내가 사는 맛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도 이 맛을 내라고 말이오. 세상의 말은 윤리적 도덕적 얘기가 아니오. 선덕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이방 종교가 말하는 선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맛을 내라 그 말입니다.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 뒤에 아니다. 완전히 하러 왔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고야 말려. 율법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율법을 이루려면 율법이 예 의가 돼서 내 불의 죄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 읽어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은 죄를 깨달아. 죄를 드러내게 막 죄를 드러내. 이 죄가 드러나. 내 죄가 드러나. 그럼 죄값이 뭐요? 사망. 근데 사망을 이루어야 내가 살 텐데. 그래서 예수께서 두 번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 율법으로 정죄한 죄를 찾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살렸으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예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요 예수에게는 죄가 드러났으면 율법은 죄값은 사망. 너는 율법의 법에 의해서 죽어라 그 말이야. 심판이라. 근데 주님이 대신 율법을 내 대신 죽음으로 이루셨으니 내가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드러나고 예수에게는 죄값은 사망 죽음으로 이루었으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1.1획이라도 범죄한 죄가 다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죄값은 사망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이게 다 죄를 다루고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데가 어디 있어. 아침에도 3부 예배도 2부 예배도 들었잖아. 로마서 2장 12절에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을 몰라서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있어도 안 지킴으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읽어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은. 자, 제 7계명을 범한 가늠하는 여자가 예수께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왔습니다. 예수야, 모세의 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붙들고 왔다.
근데 난 남자는 왜 안 붙들고 왔나 모르겠어. 여자가 무슨 죄인이 여자만 왜 남자는 안 붙들고 왔나. 참 보세요. 돌로 쳐라 죽이라 했는데 죽일까 말릴까 물어봐.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이라고 하면 네가 구세주라더니 살인하라고 시키느냐 하고 찾아볼 것이오. 죽이지 말라면 모세의 법, 율법을 네가 범하느냐. 어떻든 투집을 잡기로 작정을 왔잖아. 글씨는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앉아서 글씨를 쭉 쓰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바리새인들의 죄를 드러냈기 글씨를 쓴 장면 속에서. 그러니까 저들 죄가 많이 저들 모습에서 보이니까 하나씩 둘씩 돌을 놓고 갔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를 치려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냐? 응? 나도 너를 용서하느니 다신 죄를 범치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율법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듣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거 해도 되는가? 안 되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냐 그러지.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안 지키냐 얘기를 하냐. 응? 육신이 편리한 대로 해서 오는 거요. 아주 인습격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성경대로. 왜? 죄가 드러난 것은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시고 해결할 것이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율법을 거룩하게 이루는 것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나 예수 피가 속죄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나를 창하게 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에 말했지. 야,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못 간다. 바리새인들의 겉으로 절대 다른 신 두지 않았어. 속으로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 속으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망령되지 않았어.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서기관이 했을 때 예, 붓이 떨어. 여호와 거룩한 이름. 잘못하면 망령되어야 된다. 근데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똑같은 붓으로 쓰지 않아. 다른 말을 다 써. 여호와라는 이름만 바로 여호와라고 쓰는 거룩한 붓으로 써. 이 정도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 안식일은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느냐. 예, 허리를 구부려서 만약에 뭘 한 것처럼 보인다. 일한 자요. 지팡이를 짓거다 지팡이 땅자국이 파인다. 밭가는 죄. 예, 바느질하다 자기 동생이나 집이나 친정집에서 바늘을 놓고 갔다 바늘을 가지러 간다. 안식일날 바늘 운반 죄. 어마어마해. 겨드랑 밑에 땀나면 노동죄요. 그러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나. 근데 오늘날 주일날 물건 사지 말라. 일하지 말라.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시키지 마라.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오락을 하지 마라. 근데 다 그거 하잖아. 그러면서도 주님이 다 율법을 해결했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의 살에 매여 사냐 착각하고 있어. 지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다니까. 예수님이 회개한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알아들었어요?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아주 인수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지 않느냐 이 말이오. 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다. 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도와낸다는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고 한다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믿은 놈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던진다. 우리가 여러분 입술로 믿는 놈이라고만 합니까? 얼마나 많이 비방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낱말하고 흉뜯고 별짓을 다 합니까? 이놈의 혓바닥에 그래도 죄인지를 몰라. 뱀의 혓바닥을 마귀가 사용하니까 여러분 하와를 미혹하다라니까. 하와의 혓바닥을 마귀가 사용하니까 아담을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다라니까. 우리 잘 들어. 야고보서에 말하고 그랬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무섭지 진짜. 그런 세계라는 거야. 그리고 혀는 우리 시세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쥐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게 아야 말로 범죄하지 못하도록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으나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도와준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고 믿는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리라고 했는데 누가 이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건 누가 믿어요? 이런 소리 누가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사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당사자도 이런 말을 안 하고 성도들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낱말을 얼마나 말해. 응? 요새 여러분 계속 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응? 예. 없는 말 지어내고 중상부력하고 명예훼손하고 아주 해서는 안 될 아주 까시도 친 말하고 간접적으로 미워서 어쩔 수 없는 이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응? 그러면서도 자기는 죄인 줄 몰라. 응? 한치도 되는 이 혓바닥이 나를 지옥불에서 불사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삼가 조심해야 될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놓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중상모략하고 나 시험 들으려면 벌써 목회 그만뒀어요. 벌써 우리 교회 떠났어요. 시험 들으려면요. 응? 나는 아야 목회 시작할 때부터 목사 사모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욕 먹는다, 비판 받는다, 중상모략 당한다, 그걸 알고 했어요. 왜 알고 했냐? 제가 평신도 때 다 봤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목사님은 어쩌고저쩌고, 사모님은 어쩌고저쩌고, 뭐 주택에 목사님 아들, 딸들 어쩌고저쩌고. 아니, 근데 그것이 뭔 잘못이겠니?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면 아 그래도 목사님은 달라야지 사모님은 애들도 달라야지 목사가 되면 달라야지. 아니 저는 말이야 형편없이 죄 아래 살면서 그냥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아 목사도 시험 들었다. 응? 평신도와 똑같으면 시험 들었다. 난 지금까지 목사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목사가 시험 드는 목사 보들 못해도 그래도 끝까지 붙어서 설교하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아 도대체 목회를 해보려고 그러지 이놈의 목회 못해왔다고 내 돈 주고 가는 사람 지금까지 난 못 봤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성도들끼리 그래도 교회 내 돈 주고 가는 사람 좀 많습니까? 우리 교인들 여기 있죠. 목사 비판하고 흘뜯는 사람 흔들어 보라 그러세요. 많은 사람 흔들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람도 있고 과거에 하고서 이제 보니까 아니더라 해서 아는 사람 있고 맞아 목사님이 옛날에 어떤 단어에 말하던지 지금 보니까 그러네 이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심판의 대상에 서 있어.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 받기 전에 성도들 이미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우리 목사님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응? 왜 이 말이 뭐냐? 목사를 인정해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목사 비판하는 죄를 범치 않아서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잘 알아라고 말이요. 그저 앉으면 기관장 비판하지. 구역장 비판하지. 응? 그저 교장 비판하지. 지역장 비판하지. 응? 그저 청년의 부장, 영혼관리자도 비판하지. 우리에게 언제 그런 비판은 심판의 권세를 주셨더냐 그 말이오. 응? 네가 하나님이더냐 그 말이오. 하나님이더냐. 응? 형제를 보고 응? 미리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어. 예수님 입으로. 아, 미리는 놈이라고 하는 거야. 보통이지. 저 미리는 년이야? 미리는 놈이야? 그럼 보통이지. 그거는 보통이야. 그거는 보통. 내가 지옥 갈 만큼 큰 죄라고 얘기입니까? 그럼 보통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하는 말. 응?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 주님이 산상에서 죄를 가르치고 의의를 가르친 이 5장, 6장, 7장만 읽어보면 야 나는 죄에서 빠져나갈 군인이었구나. 나는 죄의 바닷속에 빠져서 죄에서 빠져나갈 육지도 어느 공간도 보이지 않는구나. 지나가는 배 한 척도 없구나. 난 여기서 죽어야 되는구나. 할 만큼 죄의 바닷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구세주가 열망되겠느냐 그 말이죠. 예. 그때 하나님 말씀에 들리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 말이죠. 바로 그때 주님의 신령한 속죄의 손길이 피의 손길이 내 손에 왔다 내게 와 닿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안 들려. 지가 봐줘. 어떤 기관이나 일반도 보세요. 그 사람만 웃으면 화목하고 참 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 본인은 몰라. 응?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걸 모른다니까. 응? 그러니까 기관을 바꿔주면 그쪽 기관에서 그 사람 왜 우리 기관에 보냈냐고 또 그 교회가 다 아는데 저만 모르고 있어. 저만 모르고 있다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전한들 깨닫게 한들 일러준들 어쩌다가 깨달으면 목사님이 나를 친해 강대상에서 이런다 이 말이오. 그 이 사람이 회개할 길이 있어야지. 저주 아니야? 응? 저주 아니냐 그 말이오. 응? 안타깝지. 응?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뼛속까지 죄를 찾아내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잖아. 응? 그리고 주님은 행동하라고 또 말씀하시오. 가서 병고 쳐라. 귀신 쫓아내라. 나와 앉아 고쳐라. 죽은 자 살려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응? 하지 말라는 것도 이렇게 많은데 또 하라고 덧붙입니다. 그럼 하라 소리 안 하면 죄죠.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잖아. 응? 그건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죄라는 수렁에 빠져서 죄를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에서 죄로 먹고 마셔 사망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6장에 가서 가르치는 기도가 있어. 너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응? 이 모든 죄를 범하지 말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요. 응?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연세중앙교회 교인이라고. 그럼 연세중앙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불편스럽잖아요. 목사는 불편스럽기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생각해 보세요. 불편스러운 것을 초월해서 예? 아프다 이 말이에요. 너 그러지 말라. 아니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그 당당히 할 일 했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서 생각해버려봐. 이것을.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응? 바람이 이무위로 불매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자는 이러하다. 응?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온유한가? 겸손한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우리 생각과는 달리 맞지? 육신의 생각과는 성령의 생각이 다르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진리를 쫓아 진리의 나라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과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쫓아 세상을 향해 멸망으로 가는 자와는 완전히 가는 길이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야. 다르지 않느냐. 응? 여러분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야.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냐 주님의 신부냐 그 말이오. 생각해보라 그 말이오. 응? 나라 임하옵시며 응? 이 세상 나라는 무장에 말하는 대로 이런 죄악의 나라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죄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윤리로 하나님 나라의 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신령함과 사랑으로 흠없이 그 나라가 임해서 내 안에서 네가 그 나라의 법으로 살기를 바란다. 응? 이거 다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없어 그 주기도문을 다. 이게 뭐냐? 마태복음 5장에 지적된 죄를 다시는 네가 범치 않으려면 주님과 하신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이 네게 이루어져 네 안에서 이 안에 구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 우리가 그런 거 구별이 날 줄 알아요. 응? 뜻이 해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응?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뭐요? 응? 예수님 뭐라고 했어? 내가 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마지막에 다 살려낼 것이다. 그 뜻이 십자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에서 살찍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뜻이고 우리는 그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다시는 이제는 죄에게 나를 내주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 말하는 소리 행동하는 소리 생각을 못해요. 응?
참 딱 거기 그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사람이라는 게요, 다 하나님의 그에게 주시는 기회의 때가 있잖아요. 기회의 때. 노아가 몇 살 살았어요? 600살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홍수를 만났을 때 100년 이상을 방주 짓는 데 썼어요. 밖에서 별소리가 들려와도 그 소리를 반박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목소리만 듣고 순종할 뿐이요. 이 사람이 누가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린 전부 다 하나님 말씀만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이 움직이면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누구 죄를 용서해 봤어요? 응? 누구 죄를 용서했냐고요? 응? 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우리 교인들 용서 많이 옵니다, 진짜. 그런데 잘못도 있겠지만, 별의별 사람 다 많잖아요. 응? 왜 용서하냐? 주님은. 찌르는 자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채찍에 때리는 자도 용서하시고 살을 찢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도 용서하시고 죽이는 자도 다 용서하셨으니 나도 누가 나를 죽일지라도 욕할지라도 핍박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속죄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나도 기념으로 용서하자. 나도 속죄받은 기념으로 나도 용서하자. 그래서 아직은 내가 미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내 속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도 미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걱정스러워서 저 사람 저놈 어찌할까 해서 여러분 불쌍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도 미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도 예 교회 안한방에서 미워할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내 속에 미움이 없는 걸 어떻게 미워요? 불쌍하고 딱하고 안쓰럽고 어쩌다 사람이 저 지경이 됐는가? 어쩌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달아갈 수 있는가? 불쌍하잖아. 응? 불쌍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미워하는 부모 금방 미워하는 것 같지? 그러나 실상은 미움 뒤에는 그를 사랑하고 잘못하면 안 된다고는 그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 미움을 삼키고 그에 대한 그 배려가 어마어마하지 않냐 이 말이오.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아들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왜 미워하시겠습니까? 아들을 죽이는 만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감정이 피없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 너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받아.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말하면 공회에 잡혀. 믿는 놈이라고 하면 너는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 근데 여러분은 쉽게 욕하고 비판하고 그냥 도마 위에 얹어놓고 내 마음대로 난도질하잖아. 그러면서도 걱정스러워서 그랬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 절대 사랑은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사랑은 상처받지 않는다 이 말이오. 여러분 목화솜 한 주먹 쥐고 목화를 솜으로 만드는 것 말입니다. 한 주먹 쥐고
누구를 힘껏 던진다 해서 그 얻어맞고 상처받는 사람 봤어요? 아, 소민이. 아, 소민이. 그렇죠. 또 목가슴을 던지는 사람이 다치라고, 여러분, 찢기라고, 맞아 죽으라고 던지는 사람 보겠어요? 장난기로 던지었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말이 너무, 가시관을 씌우듯 가시가 달려있고, 못을 박듯 아픔이 있고, 창을 찌르듯 그 속에는 산적 미움의 죽음이 있다, 이 말이오. 이게 다 마귀 역사요. 그건 난 몰라. 근데 그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야. 근데 행동은 마귀의 언어, 마귀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다. 교회 와서는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도 만나면 이 말 저 말해서 사람을 상처주고 교회 문을 가로막고, 응? 나도 천국 못 가고 남도 지옥 보내는 배나 죽일 자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 사람보다 저주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해봐. 응? 나만 죽는 것도 저주인데 남까지 죽인다면 얼마나 저주스러운 사람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언어입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가 여러분에게 받아들여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행동하고 그 말씀을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자는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여러분 천지만물을 지키기 먼저 전부터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 그때라고. 그 말씀을 안 나타냈을 때 그때는 얼마나 그 영원 전부터 많은 세월 속에 우리에게 시작을 시간을 때를 알리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성경은 죄를 다루고 있다. 그냥 죄를 다루다 심판해서 지옥 보내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다루러 오셨다.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구원으로 왔다. 성경은 죄를 빼놓고는 예수도 말할 수 없고 내 구원도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오. 여러분 간절히 피옵나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이오. 죄는 사망이요 의인은 생명이니 응?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요. 응? 죄가 뭐냐? 미혹당했다 그 말이요. 미혹당했다. 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타는 불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도 있고 거짓인 자도 있어 새세토록 괴로움을 받느니라. 응? 그 미혹당했다는 것은 벌써 마귀에게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이 유혹을 받아들여서 내가 수용했다고 말이야. 응? 수용한 것이 생각으로 터져나오고 입술로 터져나오고 행동으로 터져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마귀 역사를 어느 정도나 여러분들이 간파하고 있느냐 그 말이고 딱 크잖아요. 딱 크지 않냐 이 말이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삶의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 이 공간 안에 마귀는 악착같이 여러분을 지옥 데려가야 돼. 공간이 끝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는 악착같이 피 흘리신 구원의 은총으로 여러분 데리고 천국 가야 돼. 예수님은 강제하지 않아.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더니 너희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너와 네 후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근데 여러분, 하는 행동이 내가 생명을 택하지 않고 저주와 사망을 택했다면 이보다도 저주스럽고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응? 어떻게 이 성경을 한마디로 다 말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 결국은 무슨 얘기냐? 마귀에게 사용당하지 말자.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말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괴, 이 괴괴, 응? 괴괴는 미혹, 유혹, 의욕서부터 핍박서부터 침주까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오. 이 괴괴는, 응? 미혹 제사한데, 유혹해서 안 돼. 의욕해서 안 돼. 이제는 돈을 많이 주고 미혹해. 왜? 돈 따라가게. 때로는 가난하게서 미혹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미혹해. 때로는 내 속에 수많은 성적인 문제를 다 총동원해서 환경을 통해서 미혹해.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억압하고 핍박해. 그래도 안 되면 죽인다고 죽여. 거기까지가 마귀의 괴계예요. 순교까지가. 응? 여러분 얼마나 마귀의 괴계를 알며 마귀의 계계를 젖혀내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자 이 말이오. 우리는 반드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천국 가자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 응? 왜 애절하게 이렇게 말할까요? 응? 어떤 때는 저 혼자 흥얼거려요. 339장 깨로 거져간다고 했잖아. 우리가 고조가기 위해서 주님은 보혈을 흘리셨다 이 말이오. 큰 죄에 빠져서 죄값인 사망 속에서 영원히 멸망과 파멸을 피할 수 없는 내가 보혈을 흘렸어. 건져서 보혈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저 내게 고조가게 하시니 흥얼대대. 빠진 나를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그게 흥얼대다 보면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나 못 있나 싶을 정도. 이 세상은 그만큼 소망이 없어요. 큰 죄에 빠져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 죄에 빠진 자가 무슨 소망이 있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이. 다시 한번 주 보혈
우리가 진짜 큰 죄에 빠져서 나올 길이 없다. 결국은 죄는 나를 몰고 견딜 수 없는 그보다 더 큰 지옥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말할 때 그 보혈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걸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찬양을 눈물 없이 부를 수 있으며 외식이나 가증이나 위선 때에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빠져서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자. 아멘.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누구에게나 상처 준 말을 했거나 서로 담이 있어 얽혀 있다면 내가 먼저 가서 오십시오. 우리 주님도 우리 부고 먼저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피 흘려서 죽으시고 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 죽을 죄 내놓아 내가 짊어지고 죽었으니 이 피 들고 담대히 새롭고 산 길을 향해 아버지께 나가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우리는 한 사람도 입술로 남의 영혼을 죽이는 혀가 되지 말고 내 영혼 죽는 혀가 되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는 큰 죄에 빠져서 주님이 죽을 만큼 죄에 빠져서 나는 나올 수가 없는 죄인이었으나 주님 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죄에 내가 또 빠져있다면 주의 날 여기서 나오게 하소서. 내가 생각이 큰 죄에서 내 입술이 큰 죄에서 행동의 큰 죄에서 나와서 그 보혈 앞에 회개하고 보혈 들고 주께로 가져가게 하옵소서. 두 손 번뜩 들고 주의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람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말로 남에게 상처되며 우리 주님의 가슴을 나쁘게 했던 나에 대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나에 대해 주님 용서하여 주시라. 철저한 회개를 통해 예수의 피로 내 죄사함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인 사람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능부의 원세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당하며 우리의 명기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내 속의 정체를 드러낼 수많은 죄악들 오늘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회개하며 주님 사랑 받아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게 된 내 문제 지옥과 내 속에 있는 죄 문제를 깨닫고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게 입술로 범죄한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해결하고 오늘 주님의 은혜로 거저 천국에 내려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위에 흘리신 예수의 피의 공로 그대로 거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은 나 위에 피 흘려주셔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저 천국에 갈 자가 되었으니 이제 다시는 죄 가운데 빠져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에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세상 풍속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서야 됩니다. 죄악에서 돌아서야 돼요. 세상 풍속에서 돌아서야 돼요. 여전히 빠져있는 육신의 소욕에서 돌아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 해결하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에 빠져 결박당하며 살면 얼마나 주님이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돌아서야 돼요. 세상에서 돌아서야 돼요. 죄악에서 돌아서야 돼요. 이제는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믿음도 나에게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 준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남에게 상처 준 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우리 주님 남을 실족하게 말로 실족하게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있는 들 보는 것에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우리 주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말로 남에게 상처 주었던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내가 몰라. 주님 내가 몰라. 내 속에 적재되어 있는 수많은 죄가 있거든. 오늘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사 오늘 회개하여 죄의 결박에서 빠져나와 이제 우리 주님 손꼭 붙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영적생활의 승리자가되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신 은혜 붙들고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붙들고 천국 가야 돼요. 수용은 절대로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공로 의지하여 우리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며 거저 천국 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땅에 푸른 인형 기도하세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보세요. 더 큰 소리로 기도해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며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제가 해결되도록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소리만 듣고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 말하기 좋아했던 나, 헐뜯기 좋아했던 나, 남에게 상처 주었던 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품지 말아 낼 새 악한 생각을 품으며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나에 대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신 자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았던 나에 대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짊어지고 지옥 가야 될 내 죄 문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 해결하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죄사함 받아 주님과 함께 영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미혹하는 악한 종에게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혹하는 악한 종에게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혹하는 마귀로 우리 주님 힘으로 미혹당의 내용을 망한다고 하시고 알고 보고 분별하며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는 눈이 어두워서 우리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이게라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다면 내가 노후에 피 흘렸으니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고 그리고 천국 가자고 마귀에게 속지 말자 귀신에게 당하지 말자 사단적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리고 영생을 얻자고 죽기까지 살찢기까지 피쏟아 생명 주시기까지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행자재하며 방종하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어느 것인지 듣기는 들어도 내가 살아야 할 도전기로 삼지 못하고 절대적인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법을 여기지 못하며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한 죄는 나를 큰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블랙홀처럼 내 영혼을 지옥으로 빨아들이고 멸망으로 빨아들입니다. 주여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말씀 안에 돌아와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 피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유지케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입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아 질병아 가난아 연병근심 걱정아 불신앙아 입술을 불의 여같이 사용해서 지옥불에 불사는 마귀사단 귀신아 생각을 그렇게 만드는 원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하노니 떠나가라 지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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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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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살아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이는 원수를 알게 했습니다. 내 입술로 내 영혼 죽이지 않게 하시고 내 혀로 뱀처럼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게 해서 죽이는 미혹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판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흉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남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믿은 놈이라면 지옥불에 던진다고 했으니 어린 입술을 삼가 조심하면서 지옥을 면하여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의 목소리를 말하게 하시고 사랑을 말하게 하시고 영적인 신령한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적을 말하게 하시고 영역을 말하게 하시고 생명을 운반하는 소리로 말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저는 천국 가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